그래서 한별이가 시에 14호를 했는데 뭐 어떤 걸 배운 것 같아요? 물건이 어떤지 그렇죠.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가 많이 나오겠어요? 비동사? 비동사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죠. 어떤 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기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long? 하면 되겠죠. Is it long? Long 어떻게 써요? 그렇죠. NG가 무슨 소리 된다고 배운 적 있죠. 응 됐죠. Long하고 long. Is it long? 그것은 기니. 오케이. 그래서 long의 뜻이 뭐예요? 긴.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자, is it long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길다는 뭘까요? 그렇지. 어우, 훌륭합니다. It is long. 그렇죠.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는데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있으면 어떤 시 있으면 둘이 합쳐서 어떻다. 여기서 is long의 뜻은 그러면 어떻다. 길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은 길지 않다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길지 않다. 오, 한별이 잘한다. It is not long.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표현 다 묻는 표현, 그렇다고 하는 표현, 그렇지 않다고 하는 표현 전부 비동사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기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long? 이렇게 묻죠. Is it long?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그것은 짧지 않아 그러네요. 잠깐만 셔플 걸려있다. 셔플 좀 풀고요. 오케이. 물어봤더니 Is it long?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그렇다 그것은 짧지 않아. Yes, it is. 그럼 It's no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Short 어떻게 써요? 가 C 소리 내줘야죠. Short니까 short. SH. Short. 오. RT. 그렇죠. in 안 써도 돼요. 이게 short예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얘도 왜안 읽을까? 그렇죠. 뭐라고요? 큰 소리로. It's not short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짧지 않다. 조금 short의 뜻이 뭐예요? 짧은 무슨 시예요? 오케이. It's shor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짧다. 근데 그것은 짧지 않다라고 이해가 오고 싶으니까. It's not short. 오케이. 그럼 short의 뜻이 뭐니까? 짧은이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long이죠. 긴, 짧은. long, short. 서로 반대말 관계. 그래서 그것은 짧니?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 그것은 짧지 않아. 라는 표현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short 기억 잘안 났어. 익혀주세요. Yes, it is. It's not short. 오케이, 다음 대화 볼까요? 그것은 세 권이? 그렇죠. Is it new?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new의 뜻이 뭐겠어요? 새로운, 새 것인.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래서 또 비동사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새 것이다는 뭐예요? 그것은 새 것이다. It is new. 눈치 다 챘죠, 그렇죠?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이 Is it not you? 그렇죠.
It is는 어떻게 줄여 쓸수 있다? It 이렇게 줄여 쓸수 있고 또 is not 또 줄여 쓸수 있어. is not 줄여 쓰면 isn't. It isn't new. 새 것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새 건이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Is it new? 했죠. Is it new?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야. 새거 아니야. 오래됐어. No, it isn't. Isn't 아까 어디서 봤죠, 이거? 그다음에 그것은 오래됐어? It. 그렇지. O, L, D죠. It's old. 그러니까 그거 새 거니? Is it new? 아니야, 그거 새것 아니야.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new. 아니야, 그거 새거 아니야. 그것은 오래됐어. It's old.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오래됐니?는 뭐예요? 그거 오래됐니?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오래됐냐? 그러면 이번에는 Oh, yes, it is. 그것은 새 것이 아니야. It's not. 그것은 새 것이 아니야. It's not new. 이렇게 해도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었겠죠. 오래된 거니까. No, it isn't. It's old. Is it new? No, it isn't new. It's old. 새거 아니고 오래된 거야. 그다음 그것은 얇니? Pink. 소리가 기억나야지 글자도 기억나고 말 써먹을 수도 있죠. Is it thin? 그것은 얇니? Is it thin? Thin 어떻게 쓸까요? THIN. 오케이. 이 쓰면 틀려요. 이러면 E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I가 I 소리 나고 thin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sign 소리 나야 되겠죠. S하고 I 하면 sign이니까 sign. sign이 아니고 thin이죠. thin.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것은 얇니? Is it thin? 그것은 얇지 않다. It is not thin. 그것은 얇다. It is thin.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여기서는 얇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Is it thin? 했습니다. Is it thin?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두꺼워. No, it isn't. 그 It's thick. Thick. Thick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지. I. 그렇지. Thick. 자, 말하기 쉬우면 thick을 잘 했는데, 쓰기 쉬우면서는 thick을 이렇게 썼어. 아이고. 이건 테크지, 테크. 그렇습니까? 테크가 아니고 혀를 살짝 물고 트 소리를 내야 되니까 TH 있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C고 얘가 합쳐지니까 테크. 이러면 뭐가 돼요? 이건 뭐예요? Thin이죠. Thin. Thin의 뜻은 뭐예요? 얇은. Thick은 무슨 뜻이에요? 두꺼운, 서로 무슨 관계? 반대말 관계. 그러면, long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short였죠. 그 다음에, new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old. 그 다음에, thin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thick. 이런, 어떤 시, 전부 다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서로 반대들. 긴, 짧은, 새로운, 오래된, 얇은, 두꺼운.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험, short는 시험에는 썼는데, 말하기에서는 기억이 안 났고요. 그 다음에 thin하고, thin은 소리는 생각났는데,
글씨를 일을 써서 사인을 쓰는 바람에 틀렸고요. 그다음에 띡은 선생님하고 확인할 때는 제대로 썼는데 두꺼운 띡 이렇게 썼죠. 근데 시험지에는 태클을 써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태클을 써서 잘못된 게 있고요. 하지만 실력은 많이 늘었어요. 시험 단어 시험에서도 씬이랑 틱이랑 이거 두개 틀렸군요. 아깝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